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에 설치한 게임이 실행이 되지 않을 때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에픽 런처 실행 후 게임 검사 기능을 통해서 실행 안 되는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게임 런처 실행합니다. 게임 라이브러리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임 항목에 우측에 있는 점점점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검사를 클릭합니다. 게임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 게임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를 할때 파일 다운로드 실패 등 게임 설치 시 설치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완료된 후 게임을 다시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오늘은 설치한 게임이 실행이 되지 않는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